오늘은 그 지난날 많이 들려주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묶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정토삼배우경의 무량수경을 전거로 해서 오늘은 말씀을 해드립니다. 모든 중생들은 타급생으로 윤회를 해왔기 때문에 육도에 삼학도에 윤회해 와있기 때문에 그 중생의 마음은요 삼독번뇌로 꽉 차 있어요. 삼독번뇌로 꽉 차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욕심 집착이에요. 욕심 집착뿐이야.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욕심, 성에 대한 갈망. 그래서 짓는 것은 입으로 몸으로 짓는 것은 오악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용어입니다. 무량수경에 있는 말인데요. 오악. 오악은 뭐냐? 여러분 그 불교 신도가 되면은 오계를 받죠. 살도 음망추 오계 받죠. 그렇습니다. 그 살 죽이는 옥, 죄 지지 말라 해서 불산생기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독, 도둑질, 사기해서 훔치는 것.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도, 불투도, 훔치지 마라 하는 계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온갖 그 부도덕한 것은 성에서 나오는데, 자기 마누라 두고 남의 여자를 본다든지, 이거 안 됐거든요. 이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꼭 지켜달라고 해가지고 불사업, 그리고 입으로 온갖 거짓말하고 모략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아첨을 하고 남 흉을 보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망어 그런 좋지 않는 업이 되는 말 하지 마라 해서 불망어. 그 다음에 술을 먹으면 이것이 취하게 먹어가지고 주사할 정도가 되어버리면 이거 많은 실수입니다. 많은 실수입니다. 그래서 술 먹지 마라. 살도 음망주 그럽니다. 이 계를 범하는 것을 오악이라고 그래요. 다섯 가지 악, 오악이라고 합니다. 자, 오악이에요. 중생은 세상 사람들은요 날마다 오악을 범하고 있어요. 자,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악은요 다섯 가지만 됩니까? 500가지도 넘고 5000가지도 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그 잘못, 허물, 죄는 다 오악으로 흡수돼요. 그렇죠? 이 다섯 가지로 다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악을 범하지 마라 그래요. 만약에 오악을 범하면 다른 경전에는 십악그랬죠. 물론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십악을 오악 속에 들어옵니다. 십악이 그렇기 때문에 자 중생이 날마다 오악을 짓고 사는데 이거 자기가 짓는 것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짓는 건 자기가 밖에 있다, 되어 있다고요. 이게 우주의 이치다. 진리라고요. 이것이 우주의 진리라고. 하나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라고 여러분들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자, 내가 지어서 내가 받아요. 못된 짓 하면 반드시 벌이 오고 재앙이 와요. 그 반대로 착하게 살면 반드시 축복이 오고 복이 오고 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인과의 도리요.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 악, 그 인과 응보의 도리 그렇게도 말합니다. 선악의 인과 응보의 도리요. 이게 이것은 사가 없어.
이건 우주의 입법이에요. 법칙이에요. 진리예요, 이것은. 아무도 이것을 뜯어고칠 수 없어. 그래서 인과응보의 도리로 반드시 죽으면 사막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막도 고통에 대해서 무량수경에서는 오소 그럽니다. 오소. 소자 안 써요. 불 질리는 거예요. 불난 걸 소라고 하죠. 소각시킨다고, 소각. 몸을, 몸뚱이를 불길 속에 쳐넣었을 때 그 고통. 오소예요. 사막도 고통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몸을 갖다가 호를 타오르는 저 불길 속에다가 벌로, 형벌로 불에 태워 죽이라고 그런 형을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소름이 끼치죠. 근데 지옥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인간은 100년인데요. 100년 동안의 중생은 많은 오악을 범합니다. 우리 국가법으로 취급할 수 없는, 입건할 수 없는 그런 적은 사소한 오악까지 따지면 이거 날마다 엄청난 양의 악을 행하고 있다, 악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또 무서운 악행도 온다고요. 그러면 그 질과 수량에 따라서 지옥의 수명은 결정되고 갈 지옥이 정해져요. 우리 부처님께서 절대로 헛말 안 하셔요. 부처님은 절대로 한 입 가지고 두 말 안 하셔요. 20년 동안 나하고 태사분이 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니까 삼계지존 아니요. 한 번 말씀한 것은 그대로 갑니다.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 바꾸지 않아요. 금강에 나오는 가르침, 말씀이 맞아요. 진어자요, 실어자요, 여어자요, 불광어자요, 불리어자요, 그러죠? 부처님 부르셔요. 그 부처님께서 경전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지옥악의 축생 이야기를요, 무려 200군데, 200경전, 200개 이상의 경전에 말씀되셔요. 200개 경전에서 지옥악의 축생 사막도 고통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요. 정토 삼부경이나 지장부살포능경 같은 거, 또 암경 같은 거 많이 더 이야기가 나오죠. 지옥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아닌 것을 말씀할 이유가 없어요. 방편으로 큰일 날 소리예요. 부처님을 능멸하는 소리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꼭 주의 깊게 듣고 들으라 해서 말씀은 말씀이 있습니다. 뭘 모르면서 마음이 부처라고 하면서 불보살 없다고 지옥 극락 없다고 법문을 해서 눈먼 중생을 오도하면 죽어 극무관 지옥에 가리라. 혹 사람이 되어 나오더라도 삼중고, 사중고를 받으리.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현지사, 현지궁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84,000 대장경 다 뒤져도 이런 구체적인 무서운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이 법상에서 법이 아닌 말을 할 경우 자기가 받아야 할 책임은 너무 막중해요. 이게 그저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 한번 했으면 이거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자신이 없으면 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신문에 기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라디오나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스님이라기나 초빙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신은 너무도 많이 알고
너무도 철학, 종교, 불교에 대해서는 해박하고 또 수행생활도 반듯하게 수십 년 했다고 해서 목에 힘을 주고 자기 이상 아는 사람이 없다 생각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죠. 함부로.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자기는 잠깐 어느 라디오 신행 상담을 했고 또 TV 앞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왜 이 무서운 무간지옥에와 그 무간지옥에 떨어졌을까? 알겠죠? 떨어지죠. 그것도요? 그것도요? 셀 수 없이 오랜 겁입니다. 겁을 그 극무관, 무관적에서 벌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제. 한두 번만 벌 받는 것도요, 여러분, 섬뜩해서 상상도 하기 싫을걸요? 근데 1년이 문제가 아니고, 100년이 문제가 아니고, 겁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옥은요. 그래서 부처님 뿐이에요. 지옥이 있다. 절대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악행을 하지 마라. 절대 남 못 살게 굳지 말라. 죄 짓지 말라 해서 오악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악을 지으면 죽어서 오소. 그로 인해서 소. 내 몸을 불길 속에 넣어서 뼈가 살이 가루가 되고 재가 되도록 탈때의 고통. 이 몸뚱이 태우는 거나 영체 태우는 거나 느낌은 똑같다. 오히려 더 그 저놈이 생생한단 말이에요. 느낌이. 그런데 가지 말아봐라. 절대로 착하게 살고 좋은 일만 하고 살아라.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마라. 주간기를 먹더라도 남 담장 넘어가지 말고요. 하루에 주간기 먹더라도 하지 말고 아무리 몸이 부서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적인 욕구 참아라. 이 지옥을 가게 되면 반드시 악이 오고 축생을 거치게 됩니다. 거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관계로만 이야기를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걸 아시고 사람 몸을 받아올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벌이 다하면 사람 몸을 받아올 경우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백겁 후에 올 사람, 백년 후에 올 사람도 있어요. 천년 후에 다 다르지만 사람 몸을 받아올 경우는 오통의 과보가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야? 자, 사기 쳤단 말이오. 어떤 사람 돈을, 재물을 반드시 이것은 지옥 같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기 칠 만한 이 사람이면, 유인이면 그 허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 그 사람 마음은요, 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면 삼독 번뇌로 아주 그냥 완전히 딱 꽉 차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은요. 남 재물을 훔치는 어쨌다가 인연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른 면에서는 깼거든요? 아니에요. 다른 면도 거의 그런 업을 지을 만한 이 충분한 마음 상태가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요, 마치 다섯 가지 색깔로 물들어 있는 물과 같아요. 오욕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욕. 다섯 가지 색깔로 물이 들어 있기만 하느냐? 탐진치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끼가 끼어 있거든. 그 물에 이끼가 확 끼어 있어요. 거기다. 또 이끼만 확 끼어 있느냐? 흙탕물로 그냥 잡탕물이 되어 있어요. 그걸 전부 두루두루 생각해봐요. 중생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과거생의 인연을 따라서요. 인연을 따라서
훔치기도 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범죄, 악을 짓는다고요. 인연을 만나면, 경계를 만나면 지어요. 중생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벌을 다 끝나면 악위로 가는 거이고 축생업을 지었기 때문에 축생몸을 받는 거예요. 축생도 열두 띠를 거의 도는 거예요. 한 띠를 한 번만 몸 받아가지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열 번도 받기도 해요. 자, 그래서 사람이 됩니다. 이제 사람이 되면 오통의 과보를 받는다고 그래요. 오통 뭐냐? 지난 인간으로 있었을 적에 지었던 다섯 가지 악에 대한 과보를 받아요. 인과가 우주의 진리입니다. 입법입니다. 훔쳤으면요 갚아줘야 돼요. 빚졌으니까 갚아줘야 돼요. 훔쳤으면은 지금 같은 이 세상 용어로 말하자면 형사 책임을 면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서.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에요. 훔친 돈에 대해서는 변상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민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옥하게 축생을 가졌더라도 반드시 과거생에 훔친 버릇 있는 사람은 못 살아요. 복이 없어요. 복이 있을 턱이 없어요. 짐승이 돼도 소나 말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적게 되어 있거든. 사람으로 태어나면 가난뱅이, 하천한 가난뱅이로 오는 거예요. 그 인과예요. 인과예요. 사람을 죽였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한테 내가 또 피살당하는 거예요. 이게 인과예요. 이게 선악의 인과 응복. 이것은 정말 철저해요.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어요. 오차 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게 되면은 눈봉사가 되기도 하고요. 귀머거리가 되기도 하고,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사지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암에 걸려서 고통 하다가 죽기도 하고, 또 온갖 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병을 얻는 것이고, 전생에 그렇게 좋지 않는 짓을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천한 집에 오고요. 머리가 아둔하게 태어나고요. 바보 천치로 나오고요. 전부 오늘의 이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과보로, 인과 응보로 해서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오통의 과보를 받는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오악, 오수, 오통. 자, 정신을 차렸으면 이제 삼독에 끄달리지 않고 욕심과 집착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제 놔버려. 승려가 되면은 이 무소유하고요. 청정을 지향하잖아요. 청정과 무소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돼. 살아가야 돼. 욕심과 집착을 놔버려야 돼. 놔버려야 돼. 모든 생각, 모든 원망, 모든 욕심 다 놔버려야 돼요. 우리는 거짓 나 때문에 속아 사는 거, 그놈한테. 여러분 마음속에는 거짓 나가라고 하는 것이 또 버티고 있어요. 그놈은 나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쾌락. 자기만 생각해요. 요놈이, 요놈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요놈을 버려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수행해야 돼요. 청정과 무소유로 해서 쭉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견성을 했으면, 깨달았으면 힌두교의 소위 범하인류 경지에 갔으면 그거 만족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정말로 공부 잘해야 돼요. 정말로 무화가 돼야 돼요. 그 가짜 나를 쫓아버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욕심 집착 놔버려야 돼요. 오직 불쌍한 사람 만나면은 저 불쌍한 사람 건져줘야 돼요. 저 불쌍한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근원적으로 교화를 해야죠. 심성을 교화해야 된다고. 이 마음자리를 바꿔줘야 된다고. 나는 선의 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깨달으면 다 된 줄 알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거 끝고 난 데예요. 이제는 철저하게 계획을 지켜야 돼요. 정말 깨달았다고 해서 엽을 대접하니까 자기가 정말 부처 된 줄 알고 그냥 못된 짓을 하는데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천길낭떠를 떠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으면 여법하게, 집합하게 말은 최대한 줄여야 돼요. 자기가 할 말할 그런 경지가 아니에요. 아직은 그때는요. 적어도 법문을 하려면 사후세계가 있는 걸 알아야 되고요. 지옥 천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간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그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알아야 돼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정토로 인도할 만한 실력과 가르침을 펼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는 절대 법당에 올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오직 염불을 해야 되는데 염불이에요. 염불이 정법. 염불이 정법 하는데 그건 맞는 거예요. 염불이 정법이죠. 그 중에서도 서가모니불 직명염불, 서가모니불 직명염불 하는 곳은 우리뿐이에요. 이게 진짜의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다음 생에 죽어서 중음세계에 떨어져서 귀신이 되고 싶지 않다든지 사막도에 떨어지고 싶지 않다면 부처님의 가피를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성지, 이제 꼬마지만 12년밖에 안 됐으니까 애기지만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열심히 개그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500일 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고맙고요. 금생에 정토에 못 가면 다음 생에는 기어이 갈 겁니다. 우리 신도분들은요. 원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원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